안녕하십니까. 서울중등과학교 유승우입니다. 오늘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혀야 돼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선언문은 이제 개포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이제 며칠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지금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아마 2년 동안, 앞으로 2년 동안 당이 그렇게 여유 있고 좋은 길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길에 당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앞에서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최고위원에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붙였습니다. 지금부터 출마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정치가 숨없는 자들의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각오로 정치에 발을 들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각오를 좀 더 다져서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고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무능한 정권, 부패한 정권, 뭐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심판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었고 부족하나마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70년 만에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중앙선거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에 손을 잡아주셔서 분명히 대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정신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외롭게 풀어야 할 숙제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듣고 유능하게 일하며 당원과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힘있게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변화해야 되는데 그 방향과 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산층과 서민 등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일하는 사람들, 서민의 나라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국민의 생활경제를 탄탄히 하고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우리 당이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기 위해 청년이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을 때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정당, 어르신의 불안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정당,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당,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길에 앞장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제대로 살려 남북 평화를 안착시키는 역할을 정부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보수 정권 10년간 우리는 안보에 무능하고 평화 통일에 무지한 세력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년 사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평화가 찾아온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로 70년 만에 한반도의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치유할 수 있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은 국민들과 폭넓게 소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교두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평화정 선언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6.15 운동 선언과 고 노무현 대통령의 14 공동 선언 정신을 반통하는 시대 정신이자 우리 당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진전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2016년과 2017년 행동하는 시민이 만들어낸 촛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년간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저지른 그 세력을 몰아낸 주체는 바로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국민을 믿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국민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민이 원하는 법을 국회가 만드는 국민 발안제도, 일 못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 소환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국민참여예산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해서 주권자에게 더 많은 권력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한편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당 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는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등으로 인해 개혁적 입법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날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유능하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국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 정치 혐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넷째, 당내에서는 당의 주인으로서 당의 권한을,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원과의 소통과 교육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당원 스스로가 우리 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원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당원분들과 제대로 소통하지도 못한다는 평이 오히려 많습니다. 저는 이런 현재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원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 정당, 자치단체장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함께 이끄는 정당, 지방의원이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받침돌이 되는 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많은 훌륭한 권리당원이 함께하는 전국정당입니다. 중구난방, 대중의 입은 막을 수 없으니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당원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당의 정강정책과 방향,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가치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고 나아가 그런 토론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구난방의 장을 꾸준하게 만들겠습니다.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아카데미 사업 등을 통해 현안과 정책 등에 대해서 당 내외부의 전문가 집단, 국회의원들이 직접 당원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당연히 세상을 바꾸는 그 길에는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당을 위해, 국민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국민과 당원의 바람이자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더 튼튼하고 확실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역할이라도 맡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지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